재미식 아카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두 번에 걸친 서든 올스타스 특집에 이어서 쿠아타 솔로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쿠아타의 솔로 활동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서든 올스타스가 하라유고의 임신 때문에 1985년에 이제 휴직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밴드로서는 휴직이지만 남편은 기저귀값 벌어야죠. 임신했는데. 그래서 쿠아타상이 쿠아타 밴드라는 자신의 밴드를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납니다. 쿠아타 밴드. 네, 예, 쿠아타 밴드. 그런데 이제 데뷔 앨범이죠. 예. 그런데 웃긴 것은 이 앨범에 앞서서 세 장의 싱글을 먼저 선행 발매를 했고 이 곡들이 다 히트쳐요. 뱀뱀뱀, 스킵빗,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 서머. 이 데이트를 친데 그 세 장의 싱글이 이 앨범에 전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었어. 아, 정말. 참 팬들을 짜증나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곡은 아날로그는 싱글로만 존재하고요. CD는 물론 베스트에 다 들어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괴작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예, 분명히 뒤에는 스킵빗 쿠아타 밴드라고 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어라 나가부치 지효씨 뭐 백반 백반. 네, 한 면에는 스키피, A면에는 스키피, B면에는 돈보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또 키스키 타카오의 굿바이 데이 들어있어요. 김장훈 80년대 그 나이트 클럽 DJ들이 사용하는 아마 맞습니다. 50대들은 다 볼만한 그런 백반.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나이스하죠. 스키피의 돈보에 굿바이 데이까지 들어있으니까. 오히려 요즘은 이런 게 레어템, 레어템만 레어템이죠. 레어템. 이야 레어.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학문의 소장품이겠습니다. 자, 네.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스킵빗이 우리나라 클럽에서도 공전의 데이트를 기록하면서 쿠아타라는 이름을 사실 이 노래가 알려줬어요. 스킵빗! 예. Yeah. 사이 완전히 안 좋아요. 사이 안 좋죠. 아 맞아. 사이 완전 진짜 네. 완전 적대 관계. 완전 적대 관계. 이거 아 그건 알고 이거 양쪽에 다 보면 어느 쪽에서 다 이거 뭐야? 화가 나는 이거 진짜 이거 만든 사람이 그걸 알고서 이렇게 만들었네. 몰라 몰라 몰라. 그냥 한계에서 동무하고 스킵을 그렇죠. 이게 다 당시에 그 나이트에서 엄청 히트곡들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본인 보면 진짜 난리가 나. 쿠아타 키스케스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가미 키스케스한테. 근데 이제 국민적인 그 평가는 가수에 대한 평가는 쿠아타 키스케스 장점이 좀 더 좋죠. 나가미 키스케스는 안테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 이거 뮤직비디오 너무 좋아해. 네. 그 뒤에 그 백댄서 여자들 나오는 빨간 그 아우. 아 이 트럼프가 최고. 스케베로 붙이는 거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반응이면은 일본의 그 힙합 랩하는 가수들도 되게 존경했을 것 같아요. 네. 장난 아니다 진짜. 야바이. 한국에서도 대히트를 기록했던 스킵빗 들으셨습니다. 기타 솔로도 참 멋진데
이 라이브 너무 잘했어요. 그 라이브 영상이 요새 유튜브에서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보면 또 수록곡 네 곡 중에 유일하게 스킵빈만 가사가. 가사가 여기 지금. 가사가. 자, 이 스킵빈 씨 한국의 클럽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에 솔로 앨범을 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쿠아타 밴드가 아닌 그냥 본인 쿠아타 KSK 이름으로 명의로 이제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데 여기 들어있는 곡. Just Man in Love. 예. 또 한국 클럽에서 공전의 데이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상은 생각하지 마시고. 가나시 기모치. 네, 원래 이제 그 제목은 가나시 기모치고 Just Man in Love는 부제죠 원래. 근데 일본 제목이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Just Man in Love. 어? 사랑을 할 거였는데?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여기서는 뭐 다른 곡들도 많이 했었죠. 특히 블루도 네. 많이 했죠. 블루도 그 약간 당시 나이트에서 그 나이트 블루스 곡으로 송가요는 어떻게 하니? 그 우리나라 가요들이 영향을 받고 워낙 이 곡이 정말 대한민국의 클럽가를 흔들었거든요. 88년 88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뭐 CD도 같이 나오구나. 네, CD도 같이 나왔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그 칼라백산으로 진짜 그렇죠. 많이 팔렸어요. 싱글 자켓으로. 네, 싱글 자, 이 노래는 아마 쿠아타상이 우리나라에서 라이브를 한다면 아마 전부 떼창으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곡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국에서 아마 일본보다 더 잘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쿠아타상이 이후에도 계속 솔로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게 되는데요. 쿠아타 밴드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 쿠아타 케이스케의 명의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은 여름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은 곡인데 이 곡이 히트를 하면서 그때 글레이라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글레이. 그 글레이와 동시에 발표가 됐어요. 싱글이 글레이가 이 곡 때문에 1위를 못합니다. 이 곡이 오리콘 차트 1위로 데뷔하고 글레이가 2위로 데뷔해서 그때 글레이 팬들이 이 아저씨 도대체 누군데 1위야 이랬던 놀라게 만들었던 곡입니다. 쿠아타 케이스케가 당시에 오리콘 차트 1위 올랐던 곡 나미너리 자니. 季節がやってくる夢と希望の大空に君が待っている。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비교적 이제 근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프로포즈 대작전이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을 불렀는데, 이 곡의 주제가 아싯다 하랄까나 내일 말들까라는 곡인데, 잔잔하면서도 아주 좋은 곡이에요. 들어보시죠. 이 곡은 국내에서 이 드라마 프로포즈 대작전이라는 드라마가 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 보신 분들이 더 많이 좋아했던 곡입니다. 6월에도 그 버터 케이스의 뭐 차, 예, 그렇죠. 네네네. 로큰롤은 작년에 그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가지고 66살 지난번에 SNS 올렸던 거. 안 그래도 그 비디오를 마지막에 준비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드라마의 엔딩에 퍼터상이 직접 나와요. 엔딩에 나와서 막 이 자막 올라갈 때 퍼터상이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드라마 주인공들이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그런 연출을 했습니다. 쿼터상의 멜로디 메이킹 능력을 저희가 이겨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발라드가 참 좋은 곡이 많아요. 이거 뭐 한국에서 이제 인기 있는 곡들이 다 발라드 쪽은? 대부분 그렇죠. 뭐 스키빗이나 저스틴 맥러브 같은 곡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곡 빼고 네. 거의 다 되는. 프로포즈 대작전의 주제곡 아시다 하르르카나 들으셨고요. 쿼터상은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을 하는데 몇 년 전에는 NHK 그 아사도라 아침 드라마죠. 아침 드라마 히어코라는 병아리라는 드라마의 주제곡도 담당을 하셨었고 계속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데 바로 얼마 전 6월 달에 66세가 된 백전노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치 트래블링 윌버리처럼 그 노래를 발표하고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었죠. 그때 참가한 사람들이 이제 쿼터 케이스 계산, 차, 기타, 명기타의 달인 차도 있었고, 사노모토 바로 있었어요. 예. 이 역전의 형사들, 노쿠치고로, 노쿠치고로 상을 오늘 참 오래간만에 봤는데요.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있었나요? 예, 66세가 된 동남내기 역전의 형사들이 6월 달에 신곡을 발표하면서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어요. 세라마상. 세라마상. 아, 그렇군요. 예. 나가부치 주시는 몇 살? 야, 나가부치 정훈이 나와. 좀 많은 동갑이었으면 같이 떴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이야기는 안 하고 오늘은 안 하는 걸로. 네. 자, 그 뮤직비디오 다음에. 아니, 오토모코 회상하는 비디오만 게스트로. 예. 아니, 66세. 예, 다 66세니까. 오토모코 회상 한도도. 그 비디오 띄워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념비적인 비디오니까 끝까지 감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쿼터상 긴 세월 동안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제발 내 한 곡엔 좀 와주세요. 네, 강거구. 예, 인사드립니다. 재미지 가카.
この頃平和という文字がおぼろげに霞んで見えるんだ。意味さえうつろに響く世の中を嘆くその前に知らない素振りをする前に素直に声を上げたらいい。旅路の果ては空遠くまだ夢叶わずに回り道を繰り返して One day, someday, it's no money かドラマみたいに時代は変わったよ you